이번에 딥러닝으로 뵙게 된 박종혁입니다. 저는 현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AI 빅데이터 전공에서 딥러닝, 비전 A와 같은 인공지능 관련 강의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 비전 응용 분야입니다.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이 그런 데이터를 학습하게 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학습 방법론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수업을 이해하실 수 있게 딥러닝 관련 이론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코딩을 통해 이를 구현해보는 것까지 경험해보실 수 있도록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딥러닝이 큰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분야인 컴퓨터 비전 분야와 자연어 처리 분야에 대해 신경망 구조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 방법론이 왜 우수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까지 소개해드리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분야에 대한 최신 이론, 조금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룸으로써 기초와 심화 과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론과 실습,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파트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론 파트는 딥러닝 관련 핵심 이론들을 먼저 배웁니다. 기본 신경망 구조부터 시작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기법들을 배우고요. 이러한 기본 신경망 구조가 이미지, 동영상 같은 시각 데이터와 문자열, 음성과 같은 순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특화되었는지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의 응용 분야까지 소개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 각자의 분야에 딥러닝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까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습 파트의 경우에는 파이썬 그리고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케라스의 특성상 몇 줄 안 되는 코드로도 쉽게 딥러닝 모델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모델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제를 설정하고 팀을 구성해서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처음 딥러닝을 접하는 입장에서 현실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모델을 구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현까지는 아니어도 관련 연구를 직접 조사하고 쓸 수 있는 데이터셋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며 모델을 설계해 본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실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될지 이 과목을 통해서 미리 체험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신다면 딥러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일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최고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지 감을 잡게 되실 겁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딥러닝 기반의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직접 조사하고 모델을 설계해 보시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나중에 현업에서 개발자들과 협업을 하실 때 그들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오늘날 하드웨어의 발전 그리고 소위 빅데이터라고 하는 많은 양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말 많은 곳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분야 그리고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AI 빅데이터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다른 관련 수업들을 바탕으로 이론부터 실습까지 차근차근 익히신다면 각자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